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코 내년에 아마 세 개 가장 좋은 개띠 그리고 범띠 그리고 양띠 개띠들이 작년까지 삼재들도 많이 겪고 삼재 팔란에 너무 힘든 시기에서 겪은 나이대별로 다 힘든 시기였거든. 사람으로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뭔가가 자꾸 풀릴 듯 하면서 자꾸 제자리 멈춘 듯한 걸음걸이였다 하면 내년에는 그걸 추세로 좀 많이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면 돼. 하반기부터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고 문서로도 많이 잡으실 거야. 그리고 내년에는 무언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 좀 대박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좀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특히 50대 그리고 30대, 그리고 또 20대들도 갑술생이면 26이죠? 이제 막 불꽃이 튀는 나이들이잖아. 내년 되면 7수가 차고 들어와.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7수에는 모든 그 사주팔자가 좀 센 사람들이 많은 기복이 올라올 시기거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근데 잘 차고 나가면 긴 길로 가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초년부터 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지. 그리고 범띠들 올해 정말 죽을상이었어. 범띠들은 삼재도 아닌데 무슨 삼재를 겪듯이 많이 힘든 시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으로도 소리가 너무 많았고 금전이면 금전 근데 다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줄. 제일 힘들었을 거고 근데 내년에는 모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손 내밀어서 좀 이렇게 나를 끌어당겨는 기인들이 좀 들어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범띠들이 움직임이 참 많을 것이고 그리고 양띠들 또한 올해 벌려놓은 일들 참 많아. 양띠들이 이상하게 올해에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서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직급마다 다 틀리고 부서마다 다 틀리겠지만 무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회사에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내년에는 내 이름을 좀 빛을 발한다고 보시면 돼. 올해까지 뭔가 준비하는 시기였고 내년에는 좀 움직임이 많아져서 그걸 좀 빛을 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범띠들이 50대가 좀 움직임이 좀 많을 것이고 올해에는 좀 많이 죽을상이었어. 내년에는 좀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움직임이 많아서 좀 그걸로 좀 재물도 많이 움직이실 거고 양띠들은 좀 사람과 사람으로 좀 시끄러웠던 거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정말 믿었던 지인들, 귀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올해까지 많은 수로 좀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사람 재물복이 생기는 거야. 사람의 복이 생기는 거고 개띠들은 재물로, 금전으로 불려갈 수 있는 금전운이 따라드는 거고 범띠들은 무언가가 준비해왔던 사업체라든가 나를 위해 지켜야 됐던 거 있잖아. 좀 그런 게 좀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는 가야 돼. 새띠가 좋다고 해서 이 사람들 또 내년 계속 기다린다? 기가 얇으신 분들 특히 범띠 특히 개띠 정말 기얇아. 너무 사람들 배포가 커서 그래. 기분파야 기분파. 쏠 때는 쏘고 아닐 때는 확 그거 소심할 땐 정말 소심하거든. 그거 하나 딱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 그거 하나 믿고 덤벼놨더니 무언가가 확 떨어지지 바닥으로. 사람 개개인마다 따라 들어오는 수의 부정은 내가 다 따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없고 풀어줄 수도 없어.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상담 문의 주시면 내가 또 풀어줄 일은 있을 거야.
대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개띠, 범띠, 그리고 양띠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